이걸 어떻게 해서 보여주겠다 그런 건 없고 그냥 좋아서 내가 좋아서 이건 완전 친구들 얘기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본 야쿠자인데 괜히 막 호감이 가고 정감이 가고 찍고 싶고 저쪽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그런 느낌도 들고 그냥 알고 싶으니까 막 내가 호기심이죠. 하고 싶은 것만 막 하고 싶어요. 지금은 중간에 아는 사람이 없을 때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. 물론 돈도 받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진도 찍고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되면은 또 다른 아르바이트도 하고 처음 가서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지 그냥 한두 번 가서 찍고 작품이라고 어디 잡지나 슥슥슥 던져주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 제대로 찍고 싶어요. 진짜 그 사람들 찍으려면 친해져야 된다 싶어서 일단 술을 마실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술을 마시면서 차차 얘기를 하면서 한 번은 한 두 달 동안 카메라도 못 꺼낸 적 있어요. 계속 앉아서 술만 먹고 그 인력 시장 비슷한 건데 아주 재밌어요. 근데 찍고 싶은데 그 뭐 모르게 살살살 찍고 가고 그러면 그 사진이 그거 아치거든요. 저 한 이틀은 그렇게 했는데 이거 도망 안 되더라. 그래서 카메라 딱 가방에 넣어놓고 안 꺼내고 한 두 달 동안 그쪽 사람들하고 계속 술만 마셨더니 그쪽에서 넌 뭐 하는 사람인데 일도 안 하고 계속 여기서 술만 먹냐고 그러길래 실은 사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럼 왜 지금까지 한 장도 안 찍었냐고. 야, 당신들 잘 모르는데 막 함부로 찍는 것도 실례고 그래서 좀 안 다음에 찍으려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나 바로 찍어도 된다고 해요. 막 그 지역에서는 뭐를 해도 다 찍을 수가 있을 정도로 돼야 될 속마음이 편해요. 모르게 찍고 싶은데 망설이다가 그런 식으로 하고 완전히 자는 원래 저기에 있는 애니까 자가 뭘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식으로 그런 서로 그런 관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제 작품이 나오는 거죠.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데키야라고 그것도 깡패들 관련된 일인데 네. 축제할 때 포장마차 쫙 쓰잖아요. 그거 찍기 위해서 지금 그거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.